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저 머리 했어요. 루이, 일로 와봐. 여기. 옳지. 얘는 저희 루이예요. 루이랑 커플로 머리 했습니다. 마르면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 일단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호다닥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스킨. 제가 브랜드를 오픈했잖아요. 로즈 프로젝트. 그 이제 상품군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정말 까탈스럽고 까다롭게 오래 걸려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할 거라 지금은 젤 클렌저랑 쿠션이 있죠. 크림은 요거. 매일 쓰는 거죠. 프리메라. 메이크업 전에 써도 밀리지 않고 되게 쫀쫀한 핏을 만들어줘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고 저는 순해서 피부에 뭐가 나지 않아서 지금 몇 년째 광고하고 나서도 계속 쓰고 있어요. 컨실러는 요거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 25번이에요. 미디움 컬러로 다크서클 쪽 먼저 올려놓고 여기 제가 어제 반은 저희 쿠션을 쓰고 반은 해외에서 사온 파운데이션을 써봤는데 여기 트러블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베이스는 요거 쓸 거예요. 2830 컬러 로즈 프로젝트의 커먼 스킨 쿠션이죠. 어제 새 거를 하나 또 뜯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젤라가 만든 브랜드 로즈 프로젝트의 쿠션입니다. 이렇게 한번 콕 찍은 상태에서 한번 덜어내준 후에 광대부터 하고 내려와서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해줄게요. 얘는 엄친딸 같은 그런 쿠션이고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거 쓰고 피부 고민들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로즈 프로젝트 제품들이 한번 써보면 재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워낙에 순하게 잘 만들어놨고 순하지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지금 젤 클렌저도 대용량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 샴푸로도 쓰고 막 하거든요. 워낙에 제가 계속 추구했던 그런 계면활성제도 식물성 계면활성제고 뭐 비건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모두 때려 넣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 제가 만들었지만 이 얘기하기 좀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쑥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아는 언니가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 뷰티 업계에 오래 종사한 언니가 자기는 이것만큼 좋은 걸 써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업계에 오래 종사했는데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전화 와서 그 영상 올리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제가 열심히 알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써주셔야지 저도 이제 대용량을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희 쿠션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과 그리고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술 먹고 얼굴은 빨개지지 않는 그런 그 인증사진까지 얼마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슬슬 그런 인증사진들이 막 올라올 텐데 그런 쿠션입니다. 대신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제가 이쪽에 붉은 흉터들, 홍조 워낙에 여드름 흉터가 많이 남아있는 얼굴인데 그런 거는 싹 가려지는? 그리고 양 컨트롤만 잘하면 마스크에도 안 묻어나고 제가 서핑하러 가가지고 이거 쓰고 선크림 안 바르고 했는데도 지워짐 많이 없었고 혁이님은 선크림 바르고 했는데도 콧등이랑 이마가 탔거든요. 근데 저는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 밝은 컬러도 있는 거 아시죠? 2527 컬러고 뭐 1922 막 이렇게 밝은 컬러도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이거 2527 컬러인데 살짝만 밝혀줄게요. 저는 요즘 거의 쿠션으로만 메이크업을 해요. 카메라가 워낙에 잡티랑 다크서클 이런 거를 진하게 잡다 보니 컨실러를 쓰긴 하는데 촬영할 때 평소에는 거의 쿠션만 컬러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브러쉬 터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저는 꼭 무조건 메이크업할 때 이걸 써서 메이크업 끝나고 이걸로 이렇게 털어놓으면 브러쉬 세척 기간이 굉장히 텀이 길어집니다. 무조건 이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죠. 최대한 털어가지고 유분감만 조금 잡아줄게요. 왜냐면 유분감이 너무 많으면 눈썹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섀도우할 거니까 눈썹은 요거 쓸 겁니다. 에스쁘아와 스코스코 민스코가 이번에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요. 미쳤어요. 그냥 똥손도 금손되는
아, 그냥 미쳤어요. 이 브로우 왁스도 평소에 그냥 이거 단독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애쉬 브라운 컬러고요.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입니다. 한번 빗어주고 파우더 가루도 조금 제거해주면서 내 눈썹 결도 좀 정리해주면서 어제 눈썹을 다듬었어요. 얇게 오랜만에. 여기 보면 삼각형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얇은 부분이 그리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릴 거면 얇은 부분이 끝 쪽으로 오게 해서 그냥, 아니 차에서 이거를 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그려진 거예요, 눈썹이. 그날 내 인생 가장 예쁘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영상 찍을 때가 중요한데, 영상 찍을 때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따로 컨실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해요. 이게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래서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교하게. 근데 스코가 진짜 화장품의 진심인 크리에이터거든요. 브로우 왁스 이걸로 이렇게 같이 주는 요게 있어요. 스크류 같은. 좋았어. 앞머리만. 투페이스드에서 이 팔레트를 보내주셔서 평소 같았으면 이런 핑크핑크한 걸 썼을 텐데 이 초록색이 왠지 눈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거스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눈 가운데 쪽 깔아주고 또 가운데. 일반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 팔레트를 딱 받았을 때 색 배열을 보면, 색 조합을 보면 쳐다도 안 볼 사실 그런 색인데, 이게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옆에 연두색 옆에 있는 이 하이라이터를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줘요. 이렇게 빛 받으면 더 예뻐서 아마 영상 찍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 여기에 이런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로 뒤쪽 넣어줬어요. 앞쪽도 살짝. 남은 전량으로 약간 음영감만 느껴지게 올려줄게요. 여기에 또 이렇게 진한 컬러의 음영 컬러로, 정말 진해서 조심조심 써야 되는 컬러예요. 뒤쪽. 뒤트임 라인. 그리고 앞쪽. 얇게. 앞머리에 진짜 얇게 초록색 하이라이터 있죠? 요거를 눈 앞머리에 요거 어제는 안 썼는데 오늘은 한번 써볼게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고요. 약간 똥파리 색의 그런 펄땡이에요. 이런 펄땡이. 오, 예뻐. 픽서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펄땡이가 여기저기 날아다닐 수 있으니. 요거는 펜디 뷰티 제품입니다. 앞머리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요걸 쓸게요. 요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여기다가 라이너를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눈이 커 보이고 싶어서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렸었어요. 빈 브러쉬로 눈두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건 투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라이너예요. 워터프루프 라이너인데 이걸로 요눈 뒤쪽 점막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포포 크림을 일단 입술에 좀 발라주고 렌즈 찍게 되게 좋죠. 이거 렌즈벨인가? 어디 갔을 때 사장님이 렌즈 많이 샀다고 주셨거든요. 레어카인드. 어제 콧대를 되게 얇게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도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딱딱 음영을 주고, 저는 이쪽 긴게 싫어가지고 밑에 안에까지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하는 김에 입술 밑에도 한번 할게요. 요즘 인중에 이렇게 그림자 깊게 넣는 게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여가지고 이러면 윗입술이 쓸어가지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턱 라인. 근데 이 파마 한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윤곽을 이렇게 싹 잡아주고, 요 하이라이터 얘를 한번 제대로 써봅시다, 우리. 요거는 화홍 208번 브러쉬 요걸로 여기도 콧등 코끝보다 조금 더 위쪽에 코끝이 조금 더 위쪽에 가 있는 것처럼 진짜 어떡하면 좋니? 아 뭔가 2% 부족한데? 여기서 이렇게 라인 하나 따줄까? 약간 위험한데 한번 해봅시다. 위험한데 요거 발라줄게요. 입술 본연의 색감은? 요거 런던 갔다가 약국인가 어디서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바르고 다니기도 좋은 컬러예요. 피부 어두운 분들은 요거 하나 사면은 진짜 끝장을 볼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이렇게 치크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살짝 해볼까요? 요런 컬러감이에요. 색감만 조금 통일시킬 수 있게. 열심히 찝어줍니다. 얘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요것도 어쩌다 보니 메이블린 제품이네요.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마스카라 세워서 액을 충분히 묻혀준 후에 쓸어서 정리.
밑에서 공을 던져달라고?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마스카라가 어떤 제품은 처음에 썼을 땐 진짜 좋은데 한 다섯 번? 여섯 번 쓰면 다른데? 싶은 게 있거든요. 럭키래쉬 붙여줄게요. 다르죠? 속눈썹 붙였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오늘은 메르가즘 느껴지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중해요. 알죠? 그럼 안녕.